반갑습니다, 용아. 네, 저 오늘 퇴근박 가려고 나왔습니다. 복장이 조금 언밸런스합니다. 네. 오늘 출근했다가 정시 6시 정시 퇴근해서 그 퇴근박 바로 동네 뒷산으로 갈 거거든요. 자, 함께 가시죠. 오호. 네, 드디어 퇴근했습니다. 예. 퇴근하고 오늘은 속초에 있는 동네 뒷산으로 또 이제 퇴근박을 갑니다. 아, 오늘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하루가 길었어요. 외근도 다녀왔고 이제 퇴근하기 바로 전까지 상담을 조금 하느라 조금 지치지만 그래도 부랴부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고고고. 네, 주차했고 이제 등산 올라갑니다. 갑자기 해가 떨어지면서 기온이 확 낮아졌어요. 오늘 영상 14도까지 온도가 올라서 낮에는 좀 더웠었는데 갑자기 추워지네요. 그래서 뭐 야등할 생각으로 오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어두워지기 전에 부랴부랴 올라갈 계획이고요. 올라가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한 올라가면 이제 오늘 박쥐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두달 전만 해도 여기서 썰매 타고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눈은 많이 녹았어요. 여기 시내권이어서 부단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네, 아휴. 지금 한 20분 정도 안 되게 산 탔고요. 뒤에 야경이 조금씩 보입니다. 해는 다 떨어졌고 바람이 위에 조금 불고 있어요. 여기가 한 200m 조금 넘는 산이어서 그렇게 안 추울 줄 알았는데 좀 밤에 좀 그래도 영하까지는 아니어도 0도 가까이 온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 카메라에 다안 담겼어. 좀 아쉽네요. 네, 정상 다 도착했습니다. 오른쪽에는 이렇게 속초 야경이 보이고, 이 멍석 따라가면 정상에 2층 정자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2층 정자에서는 안 자고요. 여기 잘안 보이시죠? 2층 정자가 있는데, 이렇게 여기서는 안 자고, 생각보다 여기가 뷰가 별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넓은 데크가 나와서 데크에서 네, 정상에서 한 5분 정도만 내려오면요. 이렇게 이정표 있고요. 문화체육관광부
제가 지정한 사진 찍기 좋은 명소가 있습니다. 네. 가보긴 했는데 뭐 그렇게 명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나고 잘한 곳이라. 군데군데 아직 눈하고 얼음이 있어서 조금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2월 말 이제 3월인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강원도는 이제 시작이죠. 그래서 다음 달쯤에 선자령을 한번 더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제 하행길이면 이제 또 오르막길 또 다시 올라가야 돼서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박쥐 부근까지 조금 더 힘내서 올라가겠습니다. 호호호. 네, 운동시설 조금 지나면 운동시설 조금 지나면 이렇게 정자가 나오고요. 넓은 데크가 나옵니다. 오늘의 박쥐이고 제가 백패킹을 처음 시작하면서 네, 묵었던 장소입니다. 속초 전경이 다 보입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많아서 이쪽에 울산바위는 안 보이긴 하는데 저기 속초 엑스포 다리 뭐 네, 다 보이네요. 저기 아남프라자라고 그 서울에 있는 코엑스 그 다음에 속초에는 아남프라자 이렇게 주상복합 그 뭐라 그러더냐 그거. 그럼 여기서 1박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텐트 설치 마쳤고요. 키엘라벤 아비스코 쉐이프 가져왔습니다. 그 지난번 도롱이 온못에서 제가 백패킹 하다가 여기 그라운드 시트를 해먹었어요. 어디 갔니? 이게 연결하는 부위가 찢어져서 수리 맡기기에는 또 애매해서 세탁소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피엘라벤 아비스코 셰프에서 잘 것 같고 이제 야경 집 문 열고 나오면 속초 야경을 보는 그런 구도입니다. 눈뽕 배고프네요. 밥부터 먹어야겠어요. 일단 네, 뭐 갈아입고 이제 밥 먹을 겁니다. 오늘은 육회 먹을 거예요. 육회 싸와서 퇴근하고 급하게 떼왔습니다. 그래서 육회 맛있게 만들어 먹겠습니다. 넣고 소스를 제가 미리 만들었어요. 간장하고 마늘 이렇게 해서 부어줍니다. 탈탈탈 다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잘 섞어줘야 돼요. 이 육회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비위가 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잘 먹으니까 상관없습니다. 나만 맛있으면 됐지 뭐. 벌써 군침이 돌아갔고 그냥 대충 이렇게만 해도 맛있겠죠. 인스타용 사진을 또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쁘게 한번 데코를 해볼게요. 제 손재주가 없어서 이번에 콘크리트 못이 아니지 그냥 못으로 동계용 팩 만들면서 느낀 건데 참 손재주가 없구나 많이 느꼈어요. 이렇게 최대한 볼록하게 해줘서 눌러주고 가운데를 대충 이렇게 간격을 벌려주고 약간 그 간장 치킨 맛 아이고 침 튀었어. 간장 치킨 맛 소스입니다. 다 넣고 깨를 챙겨왔어요. 깨 급하게 온다고 다 일회용 비닐봉투에 딱 갖고 와갖고 재활용하면 되죠 뭐. 아직도 상남자의 육회 에이.
그리고 계란, 달걀, 계란, 계란을 가운데다가 오 하나 더. 아, 안 돼! 안 돼! 안 돼! 계란! 안 돼! 에헤이! 에! 조졌네, 이거, 씨. 조졌어요. 어쨌든 완성. 맛있게 먹겠, 아이씨, 조졌네, 씨.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위스키 제임슨인데 이게 아이리시 위스키잖아요. 맛있게 먹고 좀 남았어요. 남은 거 갖고 왔고 그 블랙라벨은 저한테 잘 안 맞았거든요. 조니 워커. 근데 요거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랑 육회랑 오늘 같이 맛있게 먹고 깔라깔라해서 잘 겁니다. 네. 맛있게 먹을게요. 짠. 에. 맛있다. 맛있다. 다음에 제가 육개치 차리면 꼭 좀 오세요. 초 야경을 보면서 육회 위스키 한 잔. 살아있니? 살아있자니? 미안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네, 이제 약속대로 깔라깔라가 됐으니까 자겠습니다. 반갑습니다. 6시 40분. 아, 이렇게 부었어. 일출이 7시인데 미세먼지가 심해서 일출이 안 보일 것 같아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잠을 좀 설쳤고 부단님 하산 준비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안개야, 미세먼지야. 아, 속초 전경인데요. 미세먼지가 오늘 아주 상당히 나쁨이어서 좀 뿌연 것 같습니다. 비 소식도 좀 있고요. 어제 바람이 꽤 많이 불었어요. 아, 등산객들 올라오기 전에 부단히 정리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여기 시내면 저쪽에서 일출이 뜨는데 지금 잘 안 보이네요. 구름만 이렇게 조금 구름이 많이 껴있는 것 같고 일출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여명은 밝아오는데. 네, 어제 머물렀던 곳 깨끗하게 정리 마쳤고요. 이제 내려갈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도 다시 좋은 곳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